Santa, I've been good this year. Make your list and check it twice. 안녕하세요. 정우사진 공방입니다. 매일 달력을 보고 또 하루하루 달라지는 체온계를 보면서 이 여름이 끝나기를 고대하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성큼성큼 시간은 달려가고 있는데 여름은 늦장을 부리네요. 그래도 갈 때 되면 가겠지 하는 마음으로 막바지 여름을 견뎌봅니다. 오늘은 정우사진 공방의 카테고리 중 하나인 감성사진작가 코너 시간입니다. 감성사진작가 코너는 감성사진을 찍는 작가분이 좋은 작품을 소개합니다. 어느 특정 작가님의 작품만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관심이 있으시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감성사진작가 코너에 참여하고 싶은 분 계시면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 기다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만나볼 작가님은 손정원 작가님이십니다. 손정원 작가님의 영상 1부와 2부가 있었고 오늘 마지막 3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손정원 작가님의 훌륭한 사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시겠습니다. Paper, 풍경사진이나 꽃사진 느낌보다 또 약간 다른 느낌의 사진이 이런 사진이 아닐까. 저도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어떤 이미지의 느낌을 보는 것도 좋아하는데 이것도 지금 그죠? 싱크대 네. 앞에서 이렇게 설거지 하다가 네. 저희 집 앞에 있는 도서관이 건물이에요. 아, 이 건물이? 네네. 그 벽돌로 쌓아져 있는. 거기에 네. 이 나무 그림자. 네, 나무가 네. 이렇게 그림자처럼 이제 있는 거를 제가 싱크대 위에 올라가서. 그것도 어떻게 설거지하시다. 이런 이미지를 다 보세요. 여기도 사실은 나무 그림자가 가야 되는데 어떤 건물에 그 그림자에 붙여가지고 네. 이렇게 덜 보이고 여기도 그러는 건데 요거는 네. 여기 밝은 데는 네. 가로등이 약간 비추고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랬대요. 네. 싱크대 위에서 찍은 사진이에요. 너무 재밌는 사진 같아. 이 사진은 그 초등학교 뒤에 네. 그 이제 공원이 있는데 사진을 찍으려고 보니까 초등학교 건물이 요즘은 색깔을 많이 입혀놨잖아요. 아, 그렇겠죠? 이렇게 산뜻산뜻하라고? 네네네. 네. 그래서 그 네네. 배경을 두고 네. 제가 이제 사진을 찍은 거죠. 근데 이거는 전혀 사진 같은 느낌이 안 들고 네. 100% 수채화 그림 같은 느낌? 보면 전혀 사진이 지금 사진인의 느낌이 여기 사진의 느낌이 있으려나? 이런 데도 보세요. 네. 여기 약간 이미지 같은 거 있긴 있는데 이렇게 얘를 흘릴 수 있다는 게 네. 빛 들어오는 거 봐요. 너무 멋있잖아요. 사실은 회화적인 사진이 여기까지 가야지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일반적인 사진에서 회화적인 사진으로 건너가는데 보면 그걸 염두에 많이 두시잖아요. 그래도 피는 맞아야 된다. 네.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근데 지금 이거를 봤을 때 누군가를 보여주면 이게 사진이라고 맞출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있겠어요. 그렇죠. 그죠? 네. 진정한 그림이에요. 이게 사진이 아니라 그림이라고 볼 수도 있는 그런 사진인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제가 가야 할 마지막 길은 이런 느낌. 이런 느낌의 사진이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네. 사진을 찍고 네. 어찌 보면은 사람들은 이 청록색 있잖아요. 네, 네. 이걸 포샵으로 했을까? 어떻게 사진에서 이 색이 나올지 네. 제가 정확하게 기억하는 게 요 밑에 하얀 부분은 그 담벼락이 흰, 좀 약간 흰색 같은 그 해가 들어와서 네, 거기고 네. 여기는 초록색 같은 느낌 이렇게 이제 그 초등학교의 벽을 네. 이용해서 찍은 건데 네. 주로 찍는 시간은 아침에 이제 그 다음에 저녁 무렵인데 이거는 제 생각에 서양빛이 들어왔을 때인 것 같아요. 그리고 그래요? 개방을 다 네. 하고 렌즈를 네, 네, 네. 그 다음에 순간적으로 이렇게 좀
흔들지 않았나. 초를 조금 더 주겠어. 조금 셔터 스피드를 조금 더 좀, 느리게 해가지고. 네네. 그래서 살짝 흔들었을 가능성도 있다. 네네. 그랬을 수도 있겠다. 요런 데는 또 그죠? 요렇게 약간 이동을 한 것 같은 느낌이. 네. 그래서 저는 아까 이 사진 보고 야 해바라기 핑거링 한 것보다 이게 훨씬 더 저는 좋아요. 결국은 이런 사진 찍을 거거든요. 네. 저는. 저는 해와석으로 가기 네. 위해서 네. 여러 가지 찍어보죠 지금. 그렇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자꾸 그게 사진이냐 그게 사진이냐 이래서 제가 가다가 주춤. 가다가 주춤. 그래서 또 핀 맞춰보고 가다가 주춤 이러고 있거든요. 저 역시 이거예요. 네.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우리는 이 길로 가야 돼요. 이 길로 가야지 돼. 이런 사진 느낌으로 가야지 네. 되거든요. 그래서 같이 저는 같이 가요. 열심히 같이 가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누가 네. 아, 야, 네. 이게 사진이야. 이건 아닌데. 이런 말을 해도 네. 저는 그냥 정말 상처 안 받아요. 이제는. 아, 처음에는 네. 핀도 못 맞춘다. 뭐 한다. 막 이런 그쵸, 얘기가 너무 그쵸, 많아서 네. 아, 정말 내 사진은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는데 이제는 난 그냥 이 길로 갈 거야. 이제. 걱정하지 마세요. 저도 있어요. 저하고 손잡고 가는데요. 네, 감사합니다. 저 진짜 이 사진 마음에 들었어요. 네. 오늘 제가 이거 보고서 야 이런 사진도 있구나. 아,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지금. 네. 네, 아침 산책길에 이제 가을 빛이 내려앉을 때 제가 네네. 찍은 건데. 빛이 이렇게 탁탁 요렇게 튀었어. 그죠? 네. 신고 지나갈 수 있는 피사체예요. 아, 그렇죠. 그냥 요 밑에 지금 요 부분은 네. 자갈 같은 조금 큰 돌. 큰 돌. 네네. 그 빛이 지금 들어왔다 나가는 길이다, 그죠? 그죠. 빛이 반사돼서. 반사돼서 네, 올라가기도 하고. 아, 네. 그냥 시골길에 있는 네네. 그 계곡 같은 데인데. 방금 봤던 그 사진이랑 이 사진이랑 네. 완전 저는 반했습니다. 아, 너무 좋아. 자, 이 사진은요? 이 사진은 아마 아침 빛일 거예요. 이거는 마가목이라는 그 나무. 나무? 네네. 에. 그 밑에 뭐 이 갈대 같은 게 있고 요 뒤에 지금 어두운 데는 물이에요. 물. 네. 물이고 네. 아침 빛에 이제 이렇게 에. 내려앉는 아. 그 빛을 이용해서 제가 찍었죠. 그렇죠. 네. 빛은 네. 참 신비해요. 그렇죠? 네. 맞아요. 우리가 지금 사진은 뭐 물론 사진은 누군가 말하면 첫 마디가 빛으로 그리는 그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빛을 볼 줄 안다는 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번 주에 저랑 같이 이렇게 사진 수업하시는 분이 저 귀퉁이에서 그러시는 거예요. 이쪽으로 가면 그게 보여. 이쪽으로 가면 그게 보여. 이제 그걸 본인도 모르게 그 말씀을 하시는데 말하자면 이제 그 분은 빛의 방향을 읽은 거예요. 어떤 분들은 기껏 헤어사진을 찍겠다고 자꾸 이렇게 카메라 렌즈만 갖다 들이대면서 나는 왜 그게 안 생기지? 네. 나는 왜 그게 안 생기지? 그러는데 결국은 카메라도 영향이 있고 렌즈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빛 방향도 영향이 있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어떤 시선으로 보느냐. 네, 저희 감성. 그렇죠. 내가 저 빛을 볼 수가 있는 그 빛은 그 자리에 있어요. 근데 있어. 그걸 볼 줄 아는 사람이 보는 거고 못 보면 안 보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분이 그 소리로 자기도 모르게 하더라고. 이쪽으로 가면 보여. 이쪽이 빛이 들어오는 길이야. 막 이러면서 이제 옆에 분들이랑 막 가르쳐 주시는데 제가 그랬어요. 모르지. 지금 그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거야. 본인은 그걸 이제 스스로 터득을 하시더라고. 좀 더 많이 정말 공부해야죠. 아유, 아니요. 선생님. 대빵이십니다. 대빵. 이 사진. 이거는 양구에 있는 박수근 미술관에서 네. 찍은 건데요. 그 저는 이렇게 틈새로 들어오는 이런 거 참 좋아해요. 아까 부엌에서 찍었던 사진과 같은? 네. 네 그런 사진. 네, 같은 맥락이다. 네. 네, 그런 사진 찍다 보면은 네. 또 요 옆에 요런 데 빛 잘 맞는 데는 아우라도 생기고 그렇죠. 네. 복회도 생기고 예. 그리고 저 멀리에 지금 약간의 그 뭐라 그럴까 안개처럼 또 그리고 밑으로 깔아주는 네 느낌. 밑에 깔아주는 네. 느낌도 있고 이래서 이렇게 틈새 사진 이걸
이게 좀 내가 성격이 이상한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이런 사진 저 참 좋아요, 또. 그렇죠. 네. 이렇게 해서, 진짜로, 이중적인 느낌? 네. 액자 같은 느낌. 그렇죠. 왜? 액자 프레임이라고도 얘기하잖아요. 바깥으로 한번 두르고 안에 이미지가 있어. 네네. 액자 프레임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느낌도 들고 네. 되게 아기자기하면서도 이 사진 보면서 예. 다른 사람들 같으면은 이게 포샵에서 위를 좀 잘랐을 거나 같은데 네. 저는 지금 이건 아무것도 손을 안 댄 거잖아요. 네, 제가. 네, 네, 네. 그래서 나름 저 빈 공간에 네. 또 자기를 넣으면 되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항상 선생님은 내가 들어갈 공간을 마련을 하시는구나. 네, 좀 그 빈 공간. 네, 빈 네. 공간. 네. 그래서 네. 어찌 보면은 그 우리가 딱 정해져 있는 한금 비율이라든지 이런 걸 조금 벗어날 수 그렇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저는 그거 이제 물론 한금 비율 이런 굉장히 중요해요. 네. 피사체를 어디에 놓고 하는데 네. 네. 이제는 제가 이제 이제는 벗어날 때가 된 거잖아요. 제가 배우는 입장이거나 네. 처음 하시는 분들은 그 비율을 또 신경을 쓰고 염두에 두고 사진을 찍지만 이제는 초월하셔도 되는 그런 위치에 계신 예, 거죠. 그 이제 비율을 네. 지키려고 노력은 하지만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제가 크롭을 안 하고 그냥 그대로 두는 이유는 네. 아, 저 공간은 제가 있고 싶은 공간이기 때문에 저는 그냥 두는 거죠. 저도 사진 찍으면서 그 연습을 해봐야 되겠어. 내가 들어갈 수 있는 공간. 아, 그거 제가 스님한테 하나 배웠습니다. 나의 공간. 네, 네. 내 사진에서 내 공간. 그죠? 네. 꽉 차고 그런 것보다 나도 그 부분에 어딘가에 내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 이것도 이제 박수근 네. 미술관 딱 나와서 찍은 건데 에이. 그날 뭐 그냥 바람도 불고 네. 이게 지금 연산홍인가 그게 이렇게 돼 있고 이거는 아, 지금 밑에가 연산홍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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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지금 이렇게 선이 하나 이렇게 쫙 네. 있잖아요. 이거는 네. 이 나무는 그 건물 뒤쪽에 있는 나무예요. 큰 나무는 네. 그리고 요 앞에 이렇게 해서 벽이 있는 거죠, 요. 아, 이게 벽이에요. 까만 네, 게 그러면. 네. 근데 조금 아쉬웠던 거는 이 흰 부분이 너무 많잖아요. 예, 좀 예. 많아서 예. 제가 좀 더 밑에서 해보고 해도 이 하늘 공간은 어떤 방법이 없어요. 이런 데서 연한 나무가 조금만, 조금만 그려져도 있었을, 좋은데. 근데 그렇죠? 이거는 완전 정말 저 아, 위에 있는 거라서 아, 제가 어떤 방법이 없더라고요. 저하고 그래서 프레임 보는 그 눈이 좀 비슷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네. 딱 이걸 찍고 나서 결국 내가 연산홍이 돼서 여기를 채우겠다. 제가 이제 완전 문학소녀. 여기에 지금 우리 손정은 작가님이 네네. 계신다. 네. 연산홍처럼. 네네. 제가 그 생각을 네. 하면서 아. 그래 난 이래도 그냥 만족해. 아유. 저는 그거 이제 여기에 뭐 작가님이 계시든 어쩌든 저는 잘 모르겠고 여기 컬러 매치가 네. 이게 저는 상당히 괜찮다고 봤거든요. 네. 약간 어두운 듯한 분홍색에다가 어두운 계열로 네. 가서 다시 녹색 계열로 갔는데 결국은 말하자면 연산홍의 이파리도 연두색이 있을 거고 그러다 보면 이게 나무의 이파리잖아요. 네. 이렇게 두 개가 저는 매치가 된다고 봤어요. 네. 그래서 색감 참 이쁘다. 그렇게 봤거든요. 자, 다음 볼게요. 이거는 네. 제 침대에서 찍은 거예요. 침대에서 창문 너머에 네. 그 잎이 이제 이렇게 있는데 이게 아마 아침 이슬에 빛이 네. 이렇게 장한데 요 지금 안개 같은 거 있잖아요. 네네네. 이건 제 하얀 이불이에요. 어 그래요? 하얀 이불인데 지금 우리가 까맣게 나와요? 아 하얀 이불이 유리에 반사돼가지고 아~ 이렇게 안개처럼 되길래 제가 이불을 예. 이렇게
높이 쌓아도 보고 옆으로 막 흐트려도 보고 아, 하면서 이제 찍은 거예요. 야 대박이다. 그렇게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놓고 찍으신 게 아니라 이불을 갖다가 놓고 뭐 놓으면서 뭐 때문에 여기 이 라인 뭐 이 느낌을 보시려고 이불 네. 갖다가 이렇게도 놔보고 저렇게도 놔보고 하시잖아요. 딱 네. 아니 그 유리에 비치는 네. 게 흰 이불이니까 아, 하얗게 그쵸? 보이잖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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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찍으니까 안개처럼 이렇게 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다른 사진들은 좀 더 이불을 흐트려도 보고 예. 더 누워서도 찍고 그래서 이제 정말 보잘것없는 잎들이죠. 그래도 저는 궁금하잖아요. 이게 하얀 이불이 왜 이렇게 그 예. 유리에 반사가 돼가지고 예, 예. 네. 아 그렇게 하면 이런 색깔도 나와요. 네, 그래서 어. 이제 저희 손녀가 초등학교 네. 3학년, 4학년인데 네. 그 애들도 너무 열심히 찍는 거, 요 프레임으로 가지고 아. 이제 제가 사진을 조금씩 네. 가리켜. 그래서 정말 그 애들도 나처럼 찍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데는 네. 어 이거 내 사진이야? 할 정도로 유망주네. 유망주 해외사진 유망주. 저는 그것도 좋고 이 구도가 이렇게 네. 라인을 타면서 네, 그죠? 일각선으로 싹 갈라놓으면서 얘는 실물이고 네. 얘는 뭐 그 어떤 커튼 뒤에 가려져 있는 그런 그래서 요 뒤에 예. 제가 있어요. 아 그렇구나. 여기 스님이 계셔가지고 여기가 지금 이렇게 되는구나. 네. 아. 왜냐하면 제가 네. 찍으니까 네네. 그 부분이 네. 좀 어둡게 나오잖아요. 아... 그 유리에 반사가 되니까. 그래요. 네. 어쨌든 참 재밌는 구도 같아요. 제가 지금 좀 기억이 안 나는데요. 네. 이건 아마 제가 그 앤디 팔을 끼웠는지. 어, 셔터 스피드를 네. 확보하려고. 네. 네. 좀 느리게. 느리게. 네. 네. 그래서 결국 옆으로 그 시간 동안 살짝 옮기면서 네. 찍은 거예요. 어, 되게 재밌는 사진이네 이것도. 핑거링 한 것 같기도 하고. 그거를 살짝 네. 제가 옮긴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되게 재밌어요. 왜 빛들어온 부분과. 아, 그 제가 이제 사진에 중요시하는 걸 좀 깊이 들어가는 거. 앞에는 조금 밝아도 예, 예. 뒤에 좀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약간 어두운 데를 찾는다든지 예, 그런 느낌의 사진을 좀 찍으려고 노력합니다. 여기 앞에 빛이 막 자글자글하게 많이 들어와 있던 아 햇볕이 참 많은 날의 사진이구나 네. 그런 느낌이 딱 들잖아요. 여기도 네. 그림자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그죠? 네. 나무가 누워 있어요. 자 그다음 이 사진. 네. 이거는 어느 절에 제가 이제 친구들하고 놀러를 갔는데 네. 이게 눈이 왔어요. 네. 눈이 왔는데 정말 그 눈에 내려오는 빛이 정말 그렇게 아름다울 수가 없어요. 그럼 이게 지금 눈이에요? 이 하얀 부분에 네. 네네 눈이 어... 많이 쌓인 게 아니고 눈이 적당히 쌓였는데 네. 그 내려오는 빛 속에 푸른 빛이 보이고 어... 그 색감이 눈에 보이더라고요. 와, 그래서 빛이 요리로 지금 들어왔잖아. 아무것도 안 해도 이 빛 속으로 예. 이 야. 많은 색감을 찾아냈어요. 되게 좋다. 겨울에 이런 사진 찍을 수 있네. 네, 겨울이에요. 이게. 네. 멋집니다. 이 사진은 이 봄인 것 같아. 아니요, 가을이에요. 은행나무예요, 저게. 아... 은행나무인데 네네. 뒤에 푸른색은 네. 우리 집 옆에 중학교가 있어요. 네. 중학교 담벼락이어서 응. 이 블루로 칠해놨어요. 아... 그래서 제가 멀리서 예예. 이제 그 푸른빛하고 노랑과 예. 이 매치를 시키기 위해서 이제 예. 그 담을 이용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것도 좀 해야적인 느낌은 많은데 네. 푸른빛이 좀 강해가지고 그렇게 강해도요 여기 지금 노란빛이 있어서 살잖아요. 네. 밝은 노란, 여기 찐노랑, 그 다음 연두 요렇게 반쪽으로 봐서 이쪽이 지금 어두운 계열이라면 이쪽으로 지금 밝은, 예. 네. 그것도 또 너무 얇은 밝음이 아니라
조금. 예, 약간 그래도 노란색 중에서도 조금 저는 색을 잘 모르겠는데 아무튼 그 이것과 이것에 대비되는 느낌은 괜찮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요 앞에 밝은 부분하고 요 뒤쪽으로 이렇게 깊이 들어가는 네. 그 부분을 이제 잡을 구도를 아, 그렇게 잡은 그치. 거죠. 네. 그래서 저 뒤에도 어두운 터널 같은 이쪽으로? 네, 또 이제 또 다른 나무가 많이 있을 거다. 예, 그런 생각에서 이제 구도를 약간 왼쪽에 여백을 조금 둔 거예요. 그 사진을 찍을 때 프레임, 말하자면 구도, 네. 구도가 몇 퍼센트나 차지한다고 생각하세요? 저는 구도가 한 80%는 차지한다 생각해요. 맞아요. 예. 처음에 배울 때는 뭐 셔터 스피드 배우고 조리개 배우고 노출 배우고 이 배우느라고 구도를 그냥 이렇게 어쨌거나 사진을 찍을 때 이게 찍혀야지 이게 사진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기본적인 그런 걸 배우잖아요. 그거 배울 때 사람들은 엄청 열심히 이제 배우는데 그 다음에 진정 이제 내 사진의 마지막을 장식을 하는 이 프레임 구도를 완성하시는 분들이 이제 드물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매번 만날 때마다 셔터 스피드 얘기하고 ISO 하고 얘기하고 그런 거에만 치중을 하시지 이 프레임이 어떻게 잡혔을까? 이 구도가 어떻게 나왔을까? 그거를 저는 깊이 보는 사진을 따로 배우거나 그랬으면 좋겠다는 생각들을 많이 해요. 그래서 그 프레임에는 구도가 작가님 말씀처럼 80%. 저도 그렇게 생각을 하고 80에서 90%가 구도죠. 네. 내 사진의 마지막은 구도다. 네. 그렇게 생각을 하면 그래야 예. 안정적인 사진을 찍을 수 그렇죠. 그렇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예. 색감 같은 거는 자기 감성하고 느낌으로 네. 얼마든지, 만약에 단풍 같은 계절에는, 붉은 단풍이 네. 있으니까 내가 조금 몸을 움직여서 예. 노란색 단풍을 뒤에 배경으로 넣겠다든지 이런 거는 크게 어렵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이제 조금만 훈련이 되면은 네. 구도가 좋으면은 결국 곡에 따라오는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쵸. 예, 구도를 저는 굉장히 좀 중요시하고 아, 예. 여백, 저는 좀 여백, 여백의 미, 네, 그쵸. 여백을 좀 많이 좀 생각하죠. 사진 맞아요. 찍을 때. 예, 맞아요. 어떤 또 사진은 꽉 채우기도 해요. 네, 맞아요. 예, 꽉 채우기도 하지만 네. 되도록이면은 어느 한 부분은 조금 비우려고. 맞아요. 굉장히 좋은 말씀이에요. 그게 진짜 사진을 찍으면 한 20%, 10%는 어쩔 수 없이 이 카메라 메커니즘을 또 활용을 해야 되니까, 그렇죠. 그죠? 뭐 빨리 찍어보기도 하고, 늦게 늦게 찍어보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을 그것도 익히는 것도 중요하고, 나머지는 구도가 비중을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가을이 왔어요. 이것도 저희 집 앞에 이제 네. 단풍인데, 이 단풍나무를 보면서 이제 이게 또 초충도 맞아 있어요. 예, 회화적인 그렇죠. 사진이지만. 그래서 이거는 이제 제가 손으로 정말 어떤 방법이 없어요. 밑에는 좀 지저분해하고, 뭐 이래서 이거 밑에도 좀 가려야 되고, 뭐 이런 여러 가지 이제 손으로 이제 F값을 만들어 가면서 이제 결국 이 빛, 이런 네, 여기에 빛 여기에 있죠. 예. 이런 거는 그 돌이라든지 네. 아니면은 그 정원의 그 경계석을 네. 나누잖아요. 네. 그런 거, 뭐 이런 것들이 저 멀리에서 빛으로 이제 보는 거죠. 그래도 그림 같은 느낌이 참 많이 내재해 있는 것 같아요, 이것도 보면은 위에는 지금 어찌 보면 조금 무거운 사진일 수도 있어요. 위가 좀 많이 차고 밑에가 그랬는데, 그래도 밑에 이런 지나가는 빛들이 있어서 저는 또 개인적으로 좋아하죠. 당연히 저도 좋아합니다. 이것은 이제 삼패공원. 네. 이걸 찍으면서 요 라인, 이 라인, 그죠? 네, 거기에 예.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안 왔어요?
아니 예쁜 사람이 안 지나갔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아 우리가 사진을 찍으러 갈 때든지 네. 아니면 운동할 때도 조금 이렇게 컬러풀한 옷을 입고 지나가줘야 되겠다. 누군가가 네. 프레임을 이게 사진을 찍기 위해서 볼 수도 있고 근데 다 검은 옷을 입었다든지 막 이래서 너무 안 예쁜 거예요. 참 이게 너무 너무 멋있어요. 이게 연초점이라고 그러나요? 이렇게 확대를 시켜보면 초점이 안 맞은 게 아니에요, 그죠? 맞죠. 여기 좀 핀 다 네. 들어와 있어요. 네네. 핀 다 들어와 그렇죠. 있는데 아주 연하게 이렇게 다 들어와 있는. 그래서 요 부분이 아마 사람일 수도 있어요. 요 두 분이 네네. 여기가 아. 네. 그래서 저는 네. 여기에 사람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는데. 아니면 저기 옆에 아니 같이 동행하셨던 분들을 너무 걸어가 보라고 그래. 안 이뻤어요. 해봤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네. 없는 걸로 하겠다. 그래서 이것도 네. 조금 잘라도 괜찮을 건데 그냥 저는 있는 그대로. 네. 자, 이렇게 작가님하고 오랜 시간 얘기를 하다 보니까 네. 제가 배우는 게 참 많았던 것 같아요. 저도 네. 이거 한번 이렇게 네. 쭉 하면서 네. 다시 제 사진을 네. 네. 좀 더 해석으로 좀 더 표현해서 다음 한 몇 년 후에 다음 또 한번 찍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어요. 몇 년 후 안 돼요. 제가 6개월 아, 6개월 그래요? 제가 기한을 드릴 테니까 네. 그 안에 또 여행도 하시니까 네. 여행 가셔서 찍으시든 아니면 돌아오셔서 찍으시든 또 한번 네. 또 이렇게 아 그동안 나는 이런 작업을 하고 있었어요 네, 이렇게 네. 해가지고 한번 더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감사합니다. 일부가 나가고 나서 제가 전화를 몇 통 받았어요. 아 그분 손정은 작가님이 사진 엄청 좋아요 이런 전화도 받았고 뭐 렌즈는 뭐 쓰신대요? 이런 것도 전화도 받았고 그랬는데 뭐 장비 탓하지 말라고 그랬으니까 뭐 장비 탓은 안 하겠지만 그래도 또 사진 찍을 때 이게 헤어 렌즈라는 어떤 네. 이 카테고리가 도움을 주는 건 사실이잖아요. 아유 당연하죠. 네. 그래서 그렇다고 렌즈를 다 일일이 선생님께 여쭤서 소개를 할 수는 없고 자기 취향에 맞는 대로 렌즈 네. 선택도 해야지 되는 거예요. 네. 그죠? 뭐 A가 뭐 80mm 뭐로 찍었으니까 나도 80mm 뭐로 찍으면 똑같이 나올 것 같지만 절대 안 나와요. 똑같이 안 나와요. 그런 것처럼 각자 자기가 노력해서 자기 사진을 좀 이렇게 정립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제 사진 활동도 많이 하시고 좋은 사진 챙겨가지고 몇 개월 후에 만난다고요? 6개월 후에 우리 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이번에 정리가 네. 참 많이 됐어요. 아, 그러셨어요? 네, 정리가 네. 많이 되고 네. 앞으로는 좀 더 해야적으로 네. 좀 더 가야 되겠다. 아, 좀 더 해야적인 게 네. 제가 이제 네. 좀 소프트 렌즈를 좋아해요. 아, 네. 네 소프트 네. 렌즈를 좋아해서 네. 좀 더 해야적으로 가서 네.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네. 난 저 사진 긁고 싶다. 아. 그래서 참 편안하다. 네네. 네. 네, 그런 느낌의 사진을 좀 더 찍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았습니다. 네, 항상 건강하시고요. 네. 자,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